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그 기생충 박사 팡가시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수천 수만 가지 기생충들이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 아주 악랄한 기생충. 남의 신체 역할을 자기 것 마냥 조종하면서 이 혀, 이 혀, 이게 혀의 역할을 대신하는 기생충! 그 기생충이 바로! 몰랐죠. 렛츠고. 여러분 지금 배 타고 좌대낚시터로 지금 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항공실을 잡아가지고 나가면 있는 아간벌레 잡아가지고 바로 한번 축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오늘 저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령탑입니다. 네네, 그래요, 맞아요. 저게 끝이에요? 아, 네. 자, 여러분 그래서 지금 배 타고 어느 정도 가야 되죠? 5분 정도면 도착할 것 같아요. 5분 정도? 근데 여러분 지금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어가지고요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지금 배 타고 왔는데 저는 2분 따라왔거든요. 모르겠어요, 가서 무슨 짓을 할지. 어디 도망갈지도 없어. 1박 2일이야 리발. 자, 여러분 저기 수산가옥 도착했는데 저쪽에 지금 양 한 마리거든요. 양? 수산가옥이 양이 돌아다니네. 당신과 제가 1박 2일을 할 뭐라는 거야? 네가 데려와. 와, 울었어요 저. 근데 이거 뭐예요? 이거 팍꿍치 할 때 채비. 아, 오늘 바람을 부는데 낚시가 될까요? 살짝 걱정되는데요. 하지만 여기 사장님을 스카우트하지 않았습니까? 사장님 믿고 가봅시다. 자, 여러분 여기가 수산가옥인데 물 위에 이렇게 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숙소들이 있고 저희는 저쪽 숙소에서 묵을 거예요. 근데 저기 옆에 한분 누구시지? 리발. 나만 데려온 게 아니었어. 자, 여러분 여기서 양을 키우신다고 합니다. 강아지네. 조리야, 안녕. 미안해. 자, 여러분 이제 학공치 잡을 건데요 이끼를 뿌려가지고 이쪽으로 모이게 할 겁니다. 저희 낚시로 잡나요? 낚시로 잡을 것 같아요. 저번에 셀치를 잡는 것도 봤거든요. 그러세요? 그냥 이렇게 하면 와요? 학공치들이? 땡 그랬습니다. 아, 제가 학공치 안 보여요. 같이. 집에 가세요. 당신 데려왔잖아. 책임져. 자, 혹시 소개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으세요? 아, 네. 올라카TV 직시입니다. 아, 올라카TV를 운영하고 계신다고. 낚시 채널이죠? 그렇죠. 아, 저 유익한 정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많이 들어가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셨어요? 그럼요. 원래 떡밥은 잘 안 써요. 아, 유혹 많아갖고 날씨 영향이 크고 해도 많이 안 떴고 수온도 많이 내려갔어요. 희박하다. 제보를 하셨을 때 그냥 오셨으면 그냥 딱 됐는데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너무 많아갖고 잡을 생각도 안 하더라고요. 왜 그때 안 가셨어요? 해명하세요. 제가 그때 당시.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학공지 잡기가 굉장히 좋지 않은 조건입니다. 자, 그래서 학공지 전용 파우더로 이제 미끼를 뿌리면은 얘네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뿌려보도록 할게요. 안 되면 제가 우럭 말린 거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낚시 같은 거에도 첫발이 좋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 제가 한번 뿌릴게요. 제가 뿌리는데 똑같이 뿌리시는 거죠? 당신 망쳐놓은 거 내가 지금 메꾸고 있는 거죠. 이게 진짜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자, 그럼 만약에 이렇게 해서 안 나오면요 낚싯대로 해가지고 아마 학공치를 잡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잡아서 안에 있는 라간벌레를 그냥 무조건 추배를 해볼게요. 잠시만. 야, 너무 맛있겠다. 불가사리 말랭이 애들이에요? 불가사리 말랭이는 태어나 처음 들어봤네. 이미 불가사리 말랭인데요? 오, 네? 오, 냄새 맛있어요? 냄새 맛있냐고요? 네. 와, 오, 진짜 냄새는 달라요. 진짜 거짓말. 맡아봐요, 진짜. 아씨!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와, 와, 여기 불가사리는 유해동물인 거 아시죠? 그래서 그냥 버릴게요. 자, 이 수산가옥 테두리 쪽에서 계속 하공치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공치야? 하공치 어딨니? 저기는 양식장이죠? 사장님 멀리 계신데 어떻게 우럭서리 레츠고? 레츠고? 들어가 주세요. 야, 이렇게 여기는 망을 쳐놓고 이쪽에서는 이제 양식 같은 걸 이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기 우럭레기 있네. 여러분 보이시죠? 저기 더무스랑 추베랑 개마시는 레기. 저기 뜰채도 있는데. 왜 찍어요, 자꾸? 자, 여러분 여기 우럭 진짜 많습니다. 와, 크기도 크고 이 앞에 보이시죠? 야, 이거 오늘 컨텐츠 바꿔야 되나? 멸치예요? 와, 제가 잡아왔어요. 아, 진짜요? 네. 네, 알겠습니다. 멸치 보니까 얼마 전에 멸치 잡아서 멸치 싸만큼 만들었던 게 생각이 나네요. 개록 같았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학공치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조금 기다려봐야 될 것 같거든요. 저 이게 5시간 운전해서 왔거든요. 개로 됐어요. 여러분 지금 브루님이 낚시하고 계신데 지금 찌낚시하고 있거든요. 찌낚시 해보셨나요? 처음 해봐요. 개로 됐습니다. 네, 학공치 안 잡혀가지고 브루님이 우럭서리 하실 것 같은데.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양식장에? 자, 여러분 지금 큰일 났습니다. 2시간 아니야 한 3시간째 여기 있는데 지금 학공치 한 마리도 못 봤거든요.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학공치를 잡는다 쳐요. 근데 그 안에 아간벌레가 또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약간 지금 보류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일단 한번 끝까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란된 것 같아요. 네, 여러분 학공치 잡는데 실패해가지고요 제가 학공치를 어떻게 구해왔습니다. 어떻게 구해왔냐면 화면 들어보세요. 이 학공치를 하나 일단 사볼게요. 이 안에 없을 수도 있는데 일단 한번 사볼게요. 들어가라. 저 허니버터 딴 거 맛있어 보여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마트에서 이 학공치를 한번 사왔는데 이 아간
다음번에는 하공치의 아가미 안에 있다 그래가지고 바로 요 하공치의 라가미를 한번 뜯어서 볼게요. 뜯어지자 도마 오시고 하공치 한 마리 오시고. 자,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사도 여기 안에 아간벌레가 없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오이씨 바로 있네. 여러분 보셨어요? 뭐야, 와우. 여러분 요 안에 벌레 보이시죠? 자, 이게 바로 아간벌레입니다. 뭐야, 아가미 벌써 이렇게 있다고? 야, 저 이렇게 빨리 나올 줄 몰랐거든요. 이 하공치의 아간벌레가 굉장히 많다고 하긴 하는데 요 정도일 줄 몰랐는데, 야 이거 뭐야, 바로 나오네. 자, 여러분 일단 상태는 죽은 상태입니다. 아쉽게도 살아있으면 더 좋을 텐데 일단 여기다 빼둘게요. 자, 그러면 반대편 아가미도 한번 볼게요. 또 있나? 라가미 열어 보이시죠? 반대편 아가미 아주 깔끔합니다. 자, 아가미 하고 머리를 한번 잘라볼게요. 라사. 어, 이거 아간벌레 아니에요? 내 내장이다 리바. 자, 여러분 더 이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야 뭐야, 아간벌레 바로 나오네. 롯했네. 이거 나오면 안 되는데. 아휴, 인생 끝났다. 자, 여러분 다음 학공치 하는데 이 학공치가 제일 큽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아간벌레가 있을 것 같은데 열어보자. 오, 자 여러분 얘도 깔끔해요. 자, 그러면 이쪽은, 야 이쪽에도 깔끔합니다. 야 운이 또 좋았다. 저는 첫 발이 잘 받아요. 근데 여러분 저 끝발 없는 거 아시죠? 자, 그럼 얘도 머리를 한번 잘라볼게요. 라사. 자, 여러분 얘 머리 안에도, 이거 뭐야, 이거 아간벌레 터진 거 아니에요? 내장이야. 얘도 저 멀리 꺼지고. 지금 총 다섯 마리 있는데 얘가 지금 세 번째입니다. 자, 아가미 열어볼게요. 라가미 열어. 오, 개 큰 거 있네. 여러분 여기 보이시죠? 와, 여러분 얘 진짜 큽니다. 자, 한번 빼볼게요. 야, 여기 아간벌레 왜 이렇게 커? 우와, 와 씨, 얘가 딱딱하네. 아간벌레가 좀 말랑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굉장히 딱딱합니다. 이거 여러분 제가 옛날에 짬뽕집에서 짬뽕 먹을 때 가끔 섞여 나왔는데 저는 그때 개깡군 줄 알고 그냥 씹어 먹었었거든요. 아, 물론 구역질 했죠.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아간벌레였어요. 딱 이렇게 생겼거든요. 약간 얼굴만 보면 지금 롯나 귀엽게 생겼는데 버릴게요. 너도 여기가 있어라. 설마 반대편 1타입이 할라나? 자, 가자. 와, 1타입이 한다. 자, 안에 보이시죠 여러분? 바로 1타입이 했습니다. 기분이 안 좋아야 되는데 왜 기분이 좋지? 자, 여러분 여기 아간벌레 보이시죠? 야, 얘 한 마리에서 두 마리 나오네. 여기 버릴게요. 얘도 머리 잘라야겠다. 라사. 자, 여러분 여기에는 없습니다. 저 멀리 꺼져. 네 번째 학공치 바로 열어보자. 없다. 깔끔하다. 이제 떨린다. 여러분 이제 떨리기 시작합니다. 여기도, 여기도 없다. 그럼 얘 머리를 라사. 자, 여러분 얘도 여기 안에 없습니다. 그냥 말끔해요. 저 멀리 꺼질게요. 자,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 녀석입니다. 자, 과연 띵띵띵띵띵띵 띠리리리 열어. 있다. 아, 또 있다. 지금 최소 4마리. 여기서 한 마리 더 나오면 5마리 채웁니다. 얘는 크기가 굉장히 작아요 여러분. 이렇게 작은 거는 조금 소 큐트한데 눈 띵띵 귀엽죠. 버릴게요. 자, 과연 여기에 있으면 딱 5마리로 뭔가 마리수 채워진 느낌인데 열어보자. 와, 개 큰 거 있다. 피날레를 안 해. 2마리인가? 여러분 이거 2마리 같은데? 보이시나요 여러분? 자, 빼볼게요. 자, 여러분 보시면 여기 한 마리 있고 이게 지금 한 마리인데 이거를 뒤집으면 지금 반대편에도 뭐, 아 여러분 이게 배인가 봐요. 그죠? 야, 이게 배네. 일단 여러분 5마리가 지금 나왔는데, 자 여러분 그럼 요 꽁치 5마리는 저희 러머니 갖다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꼭 효도하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아간벌레 죽은 거 5마리가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 이 녀석들은 어떻게 하냐, 자 일단 여기다 옮겨버리고, 잘가 아수나 잘가 감수나. 자, 여러분 아간벌레는요 물고기 아가미 혹은 혀에 붙어서 기생하는 기생충이고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아간벌레고 정식 명칭은 키모토와 엑시구아라고 합니다. 굉장히 길고 어렵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나쁜 내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녀석이 물고기 아가미 붙어서 생선의 피를 또 빨아먹는다고 하고 혀에 붙은 애들은 물고기의 혀 역할을 완전히 똑같이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정작 이 혀에 감염된 생선은 이게 자기의 혀인 줄 알고 살아간다고 해요. 제가 봤을 때 기생충 뭐 영가시나 아간벌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독특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이 숙주 속에 잘 숨어있는 애끼들이에요. 그리고 신기하게 얘네가 1cm가 되기 전까지는 무조건 전부 다 수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cm까지 자라면 이제 암컷이 된다고 해요. 굉장히 좀 신기하죠. 어떻게 보면 약간 군소처럼 장호동체 느낌이면서 장호동체 느낌은 아닌 그런 느낌인데, 근데 이 아간벌레를 드셨던 유튜버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안 먹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요 정도 크기는 1cm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얘는 이제 암컷이고 짝짓기가 전부 다 끝난 녀석인 것 같은데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 하콩치 냄새 나네. 맛있겠다. 구라예요. 자, 그럼 요 다섯 마리의 키모토모 엑시고, 아니 키모토, 잠시만요. 이름 뭐였지? 아, 키모토와 엑시고. 아, 개 어렵네. 이렇게 돼. 바로 씻어지러 가자. 먹고 내 아가리 씻어야겠다. 자, 일단 여러분 이 녀석들 여기 체반에 다 넣어버리고, 야, 내려가라. 붙어버렸네 곳에. 살아있니? 으아, 만지기 싫. 오, 쉣더. 자, 이게 체반에 옮겼으면 워터. 야, 조조조조조조조조. 아주 깨끗하게 씻어집니다. 왜냐면 하콩치의 비린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최대한 깨끗하게 씻어줄게요. 한 마리씩 잡. 오오 와우. 여러분 이게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배 쪽은 지금 굉장히 말랑말랑거리는데 등 쪽은 약간 객강구 느낌처럼 조금 딱딱해요. 반은 말랑하고 반은 딱딱한 신기한 느낌. 버릴게요. 익사하자. 자, 여러분 이렇게 씻었으면 여기다가 버려. 자, 여러분 이렇게 다 씻은 아간벌레는 남자답게 뜯어버려. 한손 스킬 팡. 자, 여기에 한 마리씩 물기를 좀 말려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일자로 쭉 나열할게요. 헨젤과 아간벌레 마냥.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물기를 제거해준 이유가 뭐냐면 이 녀석들을 가장 맛있게 먹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맛있게 먹기 위해서
튀기면 뭘 해야 돼요? 그렇죠. 신발도 튀기면 맛있다. 군소도 튀기면 맛없다. 튀겨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물기가 다 빠진 녀석들은 일로 와라. 루라이팬티 그리고 바로 파이어. 그리고 두 번 개깔끔했다. 자, 그리고 기름을 좀 달궈줘. 요새 목이 안 좋아요. 군소집 좀 내려 먹어야겠어. 자, 여러분 이렇게 기름이 다 달궈지면 아주 재소지게 터져버려서 동해 바닥끝에서 서해 바닥끝까지 가가지고 학폭치 날씨 엄청 했는데 안 잡혀가지고 브랜님이랑 그냥 다시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집안 마트에서 샀는데 아간벌레가 있는 재수없나. 잠시만, 그렇게까지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아서 재수없는 건 나잖아. 바로 입장. 잘가요. 아간벌레 3마리 버려. 오, 조금 튈 것 같습니다. 여러분 느낌이 안 좋은데? 아, 많이 튀겠다. 와, 이게 뭐야. 야, 불치를 낮춘 건데. 자, 그럼 여러분 나머지 두 마리 바로 입장할게요. 들어가라. 오, 야, 얘네 터지네. 야, 터지지 마. 한 마리 터져서 없어졌어요, 여러분. 뭐야, 한 마리 어딨어? 한 마리가 먹으면 안 되는데? 지금 보시면 네 마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작은 거 한 마리가 어디 갔어? 작은 거를 내가 먹어야 되는데. 찾았다, 찾았다. 저거 맞죠, 여러분? 저거 맞아요? 야, 찾았다. 너 맞지? 너 그냥 집에 돌아다니는 쥐며느리 아니지? 차라리 쥐며느리가 낫겠다. 야, 너 다시 들어가라. 야. 자,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좀 익은 것 같은데, 이제 그만 터지고 있습니다. 아, 처음에 엄청 터지네. 여러분, 얘네 지금 보시면은 안 빨개지고 하얗게 되잖아요, 튀겼는데. 이게 몸에 키토산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갑각류는 아니란 거예요. 전에 먹었던 갯강구도 이렇게 하얘집니다. 맛 비슷할 것 같기도 해요. 최대한 바싹 튀겨볼게요. 튀겨. 자, 제가 한 마리 꺼내면 배 쪽이 지금 갈색으로 수저 색깔이랑 똑같이 됐죠? 근데 등 쪽은 지금 이렇게 하얗습니다. 일단 바싹 튀겨, 바싹. 오케이, 이 정도에 다 턴 오프. 오케이. 오, 불을 더 키웠네. 뭐야, 턴 오프. 아니, 너무 당황해서 개절어버렸어요. 여러분, 약간 곤충 튀겼을 때 냄새가 나는데, 자, 그럼 이제 이 녀석들을 여기 위에 올려줄게요. 일로와 키모시아 엑시구토라고. 뭐야? 이래. 까먹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아간벌레 튀김이 전부 다 완성됐습니다. 여러분 그냥 얼핏 보면은 그 렛강구 느낌인데 제가 봤을 때 맛도 비슷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는 오늘 이 배가 빠바 아간벌레 먹는다면 수백 마리 아간벌레를 먹는 거랑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배가 빠바한 개체들이 뱃속에 새끼를 가지고 있는 개체라고 해요. 새끼를 낳을 때 수백 마리씩 낳는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배의 알이 아니라 새끼입니다. 왜냐면 얘네들은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뱃속에서 새끼들이 큰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먹으면 학꽁치 수백 마리 살리는 거야. 그래서 이거 말고 여기요 작은 수컷부터 한번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사실 이거는 작아서 별맛 안 날 것 같기도 한데 일단 한번 바로 먹어볼게요. 자, 먹어볼게요. 초배 주님 영광 받으소서. 내륩. 그냥 튀긴 가루 느낌인데 조금 짭짤하기도 한데 맛 괜찮은데요? 너무 조그매서 별 맛이 안 나서 그런 것 같은데 괜찮은데, 아니면 그 내성이 생겼나? 이게 좋은 게 아닌데 왜 기쁘지? 안 여러분, 뭐 요 정도 되는 수컷 애들은 뭐 사실 너무 쉬운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 추베르. 그냥 튀김인데 여러분 렛강거보다 훨씬 더 맛있는데요? 렛강거는 약간의 그 부역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거는 뭐 그런 거 아니고 너무 깔끔한 튀김가루 맛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 수백 마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거는 조금. 요 배를 한번 지금 터뜨려 볼게요. 지금 배가 이런 식으로 있는데 배를 터뜨렸네. 안에가 조금 납작하게 이렇게 튀겨져 있거든요. 초 납작한 게 제가 봤을 때 알인 것 같습니다. 이거 아까 튀길 때 보신 분들은 계시겠지만 겉에 퐁 하고 흰 색깔들이 조금 나와가지고 다 튀겨졌었거든요. 그게 아마 알이 배에서 터져가지고 나와서 지금 튀겨진 것 같은데. 갑자기 속이 역하네. 아니, 아까 먹은 것 때문에 말고요, 요거 때문에. 자, 여러분 그래서 이거 지금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아간벌레 성체 암컷 조베르. 왜 맛있냐? 아니, 맛있는데요? 너무 의외인데? 제가 렛강구도 먹어보고 콩벌레 쥐면들이 다 먹어봤는데 맛있는데요? 여러분 참고로 얘네는 갑각류가 아니라 등각류입니다. 등각류가 뭐냐면 쥐면들이나 콩벌레 얘네들도 전부 다 등각류라고 해요. 근데 갯강구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해요. 갑각목에 등각류라고 써있거든요. 그건 약간 갑각류랑 등각류랑 약간 합쳐진 느낌인데 이거는 그냥 등각류인데도 여러분 콩벌레랑 맛이 비슷해요. 근데 콩벌레보다 좀 더 맛있어요. 왠 줄 알아요? 바다에 사니까 짭짤하게 간이 배어있다. 이걸 내가 맛있게 먹는 모습으로 지금 카메라 찍는 내 얼굴 보니까 현타 온다. 이거 찌게 온다. 자, 그럼 이것도 마저 한번 먹어볼게요. 초배를. 크림치즈 맛이 나는데요 여러분. 야, 너 입 미쳤 썩었냐? 썩었어?
여러분 제 입맛이 좀 변했나봐요. 왜 이런 맛이 나야지. 맛이 없어야 되는데. 그리고 방금 먹은 거는 심지어 배에 좀 알이 불려가지고 조금 더 짓눌리는 느낌이 났거든요. 약간 그 두부 입에 넣고 이 사이를 쫙 밀었을 때 이 사이로 두부 드르르 나온 느낌. 그 느낌이 좀 났는데도 불구하고 더 고소한 맛이 나는데. 아간벌레 새끼들이 고소하구나. 저는 마지막 제일 큰 놈, 제일 크고 배가 제일 빵빵한 애기입니다. 얘 마지막으로 먹을 건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먹기 전에 여러분들 지금 영상 보면서 아우 저거 왜 먹어? 이렇게 보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짬뽕 거의 다 좋아하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거의 대한민국 90%는 짬뽕을 드신다고 알고 있거든요. 짬뽕 드실 때 분명히 한 마리는 드셨을 거예요. 저만 먹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빨리 먹었을 수도 있어요. 초베르 얘는 팔아도 되겠는데? 자, 여러분 너무 의외의 지금 결과가 나와가지고 맛이 제가 너무 쫄아 있었는지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봤어요. 너무 쫄아 있어도 맛없는 거 제가 바로 에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닌데 이거는 약간 맥주 안주로 먹어도 괜찮을 것 같고 약간 콜라랑 같이 먹어도 콜라 있네? 너무 깔끔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조금의 혐오가 있었던 게 뭐냐면 생김새도 그런데 그거보다 카콩치사 안에 비린내가 너무 심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했는데 와서 지금 먹었을 때 제가 이때까지 먹었던 벌레류의 튀김보다는 훨씬 맛있어요. 아니 진짜로. 야 이거 특이하다. 여러분 사실 저는 애초에 이게 사가지고 해도 됐었는데 여러분들께 살아있는 아간벌레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잡아서 그냥 살아있는 상태의 아간벌레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데 그게 안 돼서 결국에 먹는 게 최우선이니까 일단 사서 먹었습니다. 날씨가 조금 풀리면 항공치들이 다시 또 몰려오거든요. 해안에. 그때 한번 살아있는 거 해가지고 살아있는 아간벌레 한번 보여드리고 그때는 안 먹을래요. 호더 박요. 야 진짜 맛있긴 한데 그 왜 이렇게 덥냐.